아버지, 우리 맹인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됨을 이렇게 노래하여 저희가 이것을 공유하고 이 월요일 새벽에 이 아침에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확신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복된 확신뿐만 아니라 견인과 확신과 놀라운 능력의 증거와 평안과 기쁨도 아울러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드라마틱하며 가장 안전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비록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배에 함께 하시니 오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뒤만 따르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때로는 낙심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처지를 다 아시오니 오늘도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므로 오늘도 경건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고 소유하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과로 돌아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아침에도 시편 말씀을 여시사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자.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년 지난 금요일에 시편 133편과 144편을 같이 보았습니다. 형제의 연합,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것은 향기로운 기름의 냄새가 사방에 퍼지는 것과 같고 주님이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형제가 연합할 때 거기가 바로 복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기대할 수 없어요.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 시온에서 주님이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134편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134편에서도요 함께 있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근무를 서는 성전 봉사자들 그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밤에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전기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도 안 지나다니고 그런 밤에 주님의 종들은 함께 있으며 그 연합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 시원에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499주년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부터 분열의 영이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열로 인해서 이제 사분 오열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진 135편 말씀을 다루면서 더욱더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세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거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나 하나로 좋게요. 하나님께서 한 어미의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도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풍성해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 밝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 밝습니다. 부유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 나이가 많은 신자와 젊은 신자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웃을거리도 있고 대화거리도 있고 그 아이가 자라는 기쁨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삶의 지혜도 배우고 어른은 왜 어른이에요? 어른은 다 선생입니다. 미리 앞서 살아봤기 때문에 먼저 실패해보고 성공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눠줄 일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35편에서도요 역시 이러한 공동체성을 여호와의 종들, 특별히 이제 134편은 성전 봉사자들, 레위 족속들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135편은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서 또한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래서 135편 1절에서도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전부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35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인데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인데 마지막 절에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은 이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모이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부터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자, 그럼 이런 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우리 지난번에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됐고 복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럼 더 깊이 한번 봅시다.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복을 받아요. 그럼 왜 우리를 용서해 주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용서해요? 회개를 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진하게 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
하나는 흘리고 끊어지지 않는 이런 그 섞여 있는 것을 다 통해냈다 그래도 지성이든 감정이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정직한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기도해도 용서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왜 용서해줘요? 오늘 135편의 주제가 4절에 나와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135편의 주제는 키워드는 바로 택하십니다. 택하죠. 주님을 택해줬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혜로 우리를 잡으셔서 택하셔서 용서하기로 구원하기로 불러주셔서 양자로 삼기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로 견인하시기로 그래서 마침내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되는 법 양자의 법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택하셨음 택하셨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 완전수가 나와요. 1절에도 여호와 2번 나오죠. 2절에도 여호와가 나오죠. 3절에도 여호와가 2번 나오죠. 4절에도 여호와가 1번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해요? 택함은요. 택함받은 사람의 열정이 근거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택함받은 사람이 정말 잘 살고 택함받은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택함받은 사람이 착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이 택하심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논증을 어떻게 표가요? 주님의 택하심이 확실한 건 너희 알지 역사를 통해 한번 기억해봐 그러면서 출애굽을 얘기하죠. 물론 그 이전에 자연 만물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앞 7절 보니까 안개, 비, 번개, 바람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폭풍의 상요소거든요.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주님이 인도하셔. 그러니까 거저되는 것이 없지.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더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출애굽 택한 자들에 대해서 장자를 죽이셨지, 너희를 살리셨지. 또 너희를 괴롭히는 왕들. 아모리인의 왕, 바산 왕, 가나안의 국왕도 꺾으셨지. 왜? 택한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판단하시며 주님이 재판장으로서 택한 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아요. 언약을 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기 이거는 정말 주님의 낮추심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이 순종하면 내 마음을 촉하가 위로를 받으세요. 그의 종들이 인내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억울함을 참아내고 이럴 때 주님이 그래서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위로받을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자충족성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거든요. 삼위일체 안에서의 교제를 이미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과 택자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순종에 기뻐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또 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럴 수준의 분이 아니신데 친히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은 뭐예요? 이런 택한 받은 너희들아 15절 이하 우상을 숭배하는 게 모르냐? 자연 만물을 봐라, 역사를 봐라, 그리고 너희에게 계시한 이 말씀을 봐라. 근데 우상을 숨기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몇 푼 돈에 사람들의 인정에 그 집에 자식에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우상을 만드는 자, 의지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송축을 명령합니다. 19절, 20절에 나오는 네 가지 칭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 경외하는 자.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족속은 뭐 전체 사람이겠고 아론 족속, 레위 족속은 섬기는 자들이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God-fearer라 그래서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아직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죠?
그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설, 많은 사제설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많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 도움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예배 전에 항상 미사 전에 뭐 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실 앞에서 다 벽에 붙어 있어요. 자기가 준비 못한 사람은 그걸 택해서 읽으면 돼요. 로마 가톨릭 성경 중에 불같아서 그들의 라틴 성경 Vulgate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이렇게 번역해요.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고해하라, 이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신부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많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다른 제사장이 너무 필요해. 이런 거야.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회개는 각자 하는 겁니다. 요즘 복음학교 순회선교단, 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번 이제 총회 기간에 과연 이 선교사가 복음학교와 순회선교단의 사역을 어떻게 총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선 권고사항으로 만들었어요. 복음학교와 순회선교단은 좋은 단체예요. 그러나 거기서 푸시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시켜요. 공개적으로 나오세요.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권명과 간업의 그 어느 중간에 있는데 계속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라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어때요? 그래서 뜨겁지. 또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누추한 죄들이 고백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평양대부흥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모든 부흥마다 다 죄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너희 형제에게 고백하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랬지, 회중 앞에 고백하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는 사람으로 서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택하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 참 몸들 말을 모르겠어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냥 둬도 될 텐데 왜 하필 저입니까? 처음 믿을 때는 믿음과 회개의 문을 들어왔어요. 믿음과 회개의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알고 보니 내가 택한 자였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깊은 전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은 왜 택하셨어요? 우리가 착한 삶, 복음 전도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을 통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거나 주님이 택해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왠지 뭐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데려다가 그게 늘 정성껏 보살펴줘요. 추운데 얼음 숨지 말고 잘 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일어날 진데 하나님께서는 의무 없으신 중에도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도시에 고양이가 많잖아요. 고양이가 이제 발전기가 되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럴 땐 119에 연락하면 꼭 고양이 잡아줍니다. 119 대원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잡냐면 이쪽 대원은 여기를 잡고 막고 이쪽 대원은 또 여기를 막아서 고양이를 몰아가지고 그물로 딱 잡아요. 그물에 잡힌 고양이는요 이제 안전한 보호처로 옮겨지겠죠. 그물에 잡힌 고양이는
돌을 세우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걔 입장에서는 천사한테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물에서 벗겨내서 반절한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때로는 그물로 덮치시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살게 해주시고자 하는 더 큰 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7번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하나 더요. 21절에 여호와의 계시는, 이 계시는 거하시는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분사예요. 그 계속 거주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교회에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며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오라, 오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도무지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기뻐하시는 뜻, 너희가 작은 영혼이라, 너희는 뭇 민족보다 작으니라. 그러나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택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상 섬기면서 누추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 조금 받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주님, 누추해지지 않고 이것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주여와 싸우고 주님의 뜻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악이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근신하며 기도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